근데 박정희 선생님 한번 여쭤볼 텐데 네. 그러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오잖아요. 그러면 당신 여기 곤치라고 권합니까? 아 저는 이제 처음에 오면은요 일단 상도 보지만은 상에서는 균형과 조화거든요. 지금 여기는 안 계시는데 이렇게 앉아서 자주 나오시는 분 중에도 얼굴 고쳐갖고 그 다음부터 잘 뜨신 분들 많습니다. 네. 근데요 얼굴을 고치고 나서 뭐가 잘 된다는 거 있죠? 네. 그건 내가 경험했어요. 그건 내가 경험했어요. 그럼 선생님. 저걸 안 했다고 하잖아요. 네, 결론 나네, 결론 나요, 이제. 내가 했잖아요. 우리 엄마가 애를 낳았더니요, 이렇게 얼룩 송아지로 이만큼이 시커멓게 송아지 점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러고 다녔어요. 사람을 안 쳐다봤어. 인간은 자신감이 없는 거야. 누가 말 시켜도 대답하기가 싫어. 그리고 공부하기도 싫어. 학교 가기도 싫어. 막 그랬어요. 그래서 피난 갔다 와서 19살에 영화배우 됐어요. 그랬고 영화배우를 그 점을 갖고 했으니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.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연극하는 이제 환대신 두꺼운 걸로 바르고 그 시대를 남겼어요. 그러니까 19살서부터 29살까지 내가 점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랐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피해 다니고 정말 사람들은 제 눈을 이렇게 겸손하다 못해 비열한 것 같아 사람을 안 쳐다봐. 막 마음이 그랬어요. 그런데 42살에 이제 의료연간 국회의원 나오고 다 망했잖아요. 또 죽을 고비가 생겼어요. 그래갖고 대구 가서 이제 비빔밥 장사 18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KBS 문간에 이제 돌아서 아침마당을 해도 맨날 메이크업 때문에 내가. 그러셨구나. 이쪽은 각도를 안 잡았어요. 항상 돌아앉았어요. 몰랐어요. 그런데 어느 날. 우리 동네 그 나하고 똑같이 점태기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아줌마가 시장을 갔다 오는데 보니까 화장도 안 하고 뭔데. 아이고 이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점이. 점은 어쨌어 그러니까. 뺐지. 어떻게 뺐어 그러니까. 나와봐. 그래서 그 즉시로 그냥 압구정동 가갖고 뺐어요. 딱 들어놓지. 그랬더니 이렇게 막 짜여졌어. 여기. 전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사람 만나길 좋아하고, 사람 보면 웃고, 저녁 먹읍시다 그러고, 농담하고, 이렇게 피더니, 19살서부터 아침마당 올라가서 승승장구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아침마당에서 잘한다 그러고 또 난리 나고 막 책서도 히트하고 막 강의를 전국적으로 보내고 막 CF하고 와 그렇게 돈이 와 쏟아지더라고. 그래서 나는 고쳐야 된다. 난 이렇게 생각해.